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진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여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 15장 25절부터 35절 이하의 말씀으로 28절을 중심으로 요긴한 도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아직까지 열두 제자에게도 복음이 뭐라는 것이 정립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는 이때 율법으로 할례도 받고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열두 제자들이 이제 말하자면 헌법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제 할례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근데 갈라디아 교회들도 이제 할례 받으면서 교회 나온 거예요. 이제 할례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제 복음의 대전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할례파들을 보면은 할례를 받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러니까 정말 할례를 받고 예수면 진짜 구원받는 줄 알고 계속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이 율법의 복음이에요. 그렇죠. 율법이죠. 율법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완성시키고 완성시켰다고 그랬죠. 네? 율법을 하지 말라고는 아는 거죠. 그러면 안식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주일로 바꾼 거예요. 주일로. 기억한다는 건 뭐예요? 미리 일을 다 처리해놨어요. 미리 일을. 주일날 가서 어떻게 하지 말고 미리 그 주중에 가서 다 일을 처리하고 나는 몸된 교회로 기억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건 뭐냐면 자기 몸된 교회로 가는 거예요. 자기 몸된 교회로.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그냥 몸된 교회가 아닌 아무 교회에 가서 예배만 드리면 주일 성수한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교리서를 잘못 이해해서 그런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기억을 안 하고 바쁘게 살다가 그날 일 처리하지 말라 이 말이죠. 기억된다는 것은 거룩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죠. 자, 지금 그래 열두 사도마저도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건가를 규정이 안 돼서 사도행전 15장에 총회를 함으로 인해서 여기서 이제 결론이 지어지죠. 우리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 율법으로 받는다? 양의 피로 받는다? 예수님 피로 받는다? 예수님 피로 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피로 받는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적용해 나갈 거예요. 적용해 나갈 거. 자, 오늘 그래서 보면 25절, 26절. 왜 그러냐? 열두 사도들이 많이 배운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생각되는 나름대로 이렇게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장에 다 모여서 이제 총회를 해서 예수님 큰 동생 야고보가 의장이 되어져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면서 베드로도 얘기하고 바울도 얘기하고 또 바울이 간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결론이 나갑니다. 자, 25절 2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하는데 25절 26절에 보면 총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파송을 하죠. 25절 26절에 보니까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일꾼을 선발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열두 사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했는데요?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다. 아끼지 아니하다 이 말은 파라디토미. 고전 헬라어가 보면 버리다 이런 말이 수리됐어요. 뭐를 버리는 거예요? 열두 제자가 이제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이권 선발했는데 이제 파라디토미는 버리다, 드리다, 바치다, 팔리다 이런 뜻이에요. 파라 플러스 디토미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이제 이방 사도로 팔리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어둠의 권세가 침투할까요, 안 할까요? 못하지요. 못하지요. 이제 아까운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귀신이 들어가요? 아까운 것이 없는데. 내 생명이 지금 아깝지 않은데. 자,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는 뭐라고 했죠? 크리스토스는 쓰임받다. 그죠? 쓰임받으면 우리는 작은 신인 줄 믿습니다. 쓰임받으려면 첫째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생명을 버린다고요. 네? 내 생명을 버린다고. 그러니까 자존심, 이런, 교회는 이제 자존심 싸움이 굉장히 많은데, 저분 의견이 내 의견보다 좋다면 어떻게 되죠? 내 의견을 버려야 되는 거죠. 내 자존심을 버리듯이, 그죠? 그것이 파라디토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였어요. 아가페. 제가 이렇게 긴가민가만 찾아봐. 아가페 토스였는데 이제 아가페예요. 지금 열두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열두 제자들이 신앙사랑으로 뭉친 거예요. 이제. 신앙사랑.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사랑하면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조건사랑이니까 너 그렇게 얘기했지. 나는 더 큰 거 얘기할 거야. 막 이렇게.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신앙사랑이 되더라면 연단을 계속 받아요. 연단을 왜 받을까요? 쓰임받을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쓰고 싶은데. 그래서 여러분 열두 제자들은 배움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인격 수양이 없기 때문에, 복음은 여러분 복음은 똑같은데 인격 따라 나가요. 베드로는 급하니까 급하게 나가고, 그죠? 바울은 이성적이니까 이성적으로 나가고, 바나바는 감성적이니까 감성적으로 나가고, 사도 요한은 연단을 우리의 아들로 막 굉장히 급했는데 하나님을 깊게 만나다 보니까 완전히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저도 여러분들 이렇게 바뀌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연사였어요. 사도요. 계시록을 마감하면서 반모섬에서 그걸 다 보여줘요. 하나님이 얼마나 요한을 사랑했는지 마지막에 일어날 일을 바울한테도 안 가르쳐주고 요한한테 다 가르쳐줘요. 여러분 바울은 사랑을 언제 깨달았느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깨달았어요. 왜냐? 조금 있다 보면 36절에 보면 마가 요한을 버려요. 바울이 한 번 약속 안 지켰다. 한 번 약속 안 지켰다고요? 버립니다. 바나바. 바울은 굉장히 냉정한 이성적인 그 복음을 외쳤고, 그 다음에 바나바는 감성적인 복음을 외쳐서, 바나바가 자기 생일 마가 요한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서 나중에 10년 있다가 로마 감옥에 바울이 갇혔을 때 거기 가서 동역자 노릇했는데 거기서 화해를 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가 열심히 가서 수종되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사랑. 내가 막 못 참을 것 같아도 예수님 마음 먹고 참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먹고. 여러분 그래서 열두 제자를 가만히 묵상해보면 연단이 다 끝났을 때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었지만 그 전에는 막 거치는 복음을 증거를 하니까 예수를 잘 믿을까요? 못 믿을까요?
못믿죠. 거칠은 못 믿으니까. 이렇게 연단을 많이 받다 보면 설득력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죠. 처음엔 막 이 뜨겁기만 했지, 이 인격이 성숙이 안 됐으니까, 막 거친 몸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안 믿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다 이것이 연단을 받고 나서 바울처럼, 그죠? 바울처럼. 사람은 언제나, 그때는 못 참았거든요. 이 마가 요한한테 못 참았어요. 13장에서 깨달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때는 딱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바울 눈에 거슬렸기 때문에 그때는 참지를 못했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서 그때서 이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이다. 아 그때 내가 왜 못 참았을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 그때 내가 참고 했으면 더 큰 일이 됐을 텐데. 예? 저도 여러분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뭐니 뭐니 해도 사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머리 나쁜 사람도 사랑해 주면 편해요. 그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막 지적지르는 것보다는 막 사랑하면 편해지는 것 같아요. 주제가.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어떻게 됐어요? 열두 제자들이 네가 위다 내가 끄트머리다 그러지 않고 바울도 이제 13사도로 다 들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바나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마가 요한은 70문도 출신이었어요. 자세히 하겠습니다. 제가 연계하고 나왔는데. 그래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일꾼들이 서로 어떻게 된 거예요? 아가페 사랑한 줄 믿습니다. 신앙사랑. 신앙사랑은 뭐냐면 예수님 심정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이 어떻게 했죠? 다가갔어요. 지들은 죄를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져놓고 들키지만 안 했을 뿐이지 돌을 엄청나게 짊어지고 가지. 그것이 다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죠? 오늘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자격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너 이거는 없으면 우리는 아무 소리 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가늠한 여인이 큰일 했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용서를 받으니까요. 그래서 신앙사랑으로 지금 25절, 26절에 한마음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어떻게 됐어요? 만장일치라는 말은 독해오라는 말입니다. 독해오. 거기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러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그래서 만장일치의 결정이라는 말은 독해오라는 말인데 가장 좋게 여겨지다. 가장 좋게 여겨지는 방법으로 지금 결정을 한 거예요. 자, 27절에 보니까 이제 유다와 실라의 파송을 합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28절에 욕이란 것 외에는 다른 질문 주지를 안 했어요. 뭐 선교 보고를 해라 막 이런 게 아니고 우리 2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이란 것들 외에는 아무 진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오는 줄 알았느니. 이 욕이란 것이 뭐냐면 20절을 20절이 욕이란 거예요. 우리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여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요 네 가지 이해는 침을 주지 않았다. 이 네 가지. 우상 준비하는 것과 우상의 더러운 것을 먹는 것과 음행과 목매에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목매에 죽인 것 먹는 것과 이런 것을 먹지 말라고 요거 네 가지 이해는 다른 짐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욕이나다 이 말은 에파낭케스라. 에파낭케스. 에파낭케스라는 말은 합성어입니다. 에피 플러스 아낭케. 직역하면 강제로 환란을 통해 얻은 효력. 욕이란 게 뭐예요? 욕이란 건 쉬운 말로 하면 필요한 것이라 그래요. 필요한 것. 강제로 환란을 통해 얻은 효력. 그러니까 욕이란 것들은 환란을 통해서 기업이 되어져서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않고 두 번 다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것이 뭐예요? 용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기억하다는 건 뭐죠? 아, 나 주님한테 무슨 옷을 입고 가지? 아, 내가 주님이 지금 예물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서 가지? 이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기억하는 거. 응? 기억하는 거. 그런데 그거는 요기는 것인데 강제로 환란을 통해서 내가 환란을 안 받으려고 해도 환란이 들어가게끔 만들어줘 필요하게 요기는 것을 터득하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그랬으니까 보니까 지금 보면 우상 숭배했으면 그냥 놔뒀을까요? 안 놔뒀을까요? 오늘 여기 요긴한 것에 대해서 적용을 하면 그냥 안 놔뒀겠죠. 그렇게 훈련을 시켰다는 거죠. 강제로 환란을 통해 강제로 환란을 이렇게 밀어붙여서 얻은 효력이라는 거예요. 효력. 그래서 요긴하다라는 말은 필연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여러분 환란이 오면 어쩔 수 없이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해결된대요? 제가 이렇게 하면 좋아요? 저렇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좋은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결정해버리고 하나님 다 아실 거야. 내가 뭐 이렇게 해서 기대로 이게 아니고 여러분 연단은 여러분 각자 각자 신앙에 따라서 빨리 될 수가 있고 늦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요기는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환란을 통해서 얻는 것을 갖다가 요기는 것이라고 그래요. 환란을 통해서 얻는 누가복음 21장 22절. 그래서 번역은 누가복음 21장 22절에 보면은 고난으로 나와요. 고난.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열두 제자도 훈련시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이해는 다른 짐을 주지 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 짐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짐이라는 말을 한번 봅시다. 바로스라고 합니다. 짐은 바로스. 바키스라는 어머니 어머니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부담을 주다 이런 뜻이. 고전을 헬라어로 보면 부담을 주다. 이 네 가지 이해는 바나바와 바울에게 뭐를 안 줬어요? 부담을 안 줬어요. 그 교회, 그 교인들에게 우상의 더러운 것을 먹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몸에 죽이고, 피를 멀리 하라. 요거 네 가지 이해는 침을 주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네? 부담이 되는. 자, 부담이 되는 것을 한번 나태로 원전에 찾아보면, 카루스라고 합니다. 카루스. 카루스라는 말은 부담되다라는 말은 화물 운송차 에서 유래됐어요. 여러분 큰 15톤 화물 운송차 되면 부담이 많아요 저거요? 많죠. 거기다 실으려면 얼마나 이게 무겁겠어요. 응? 화물 운송차에 가득 채운다. 그 다음에 세금을 부과하다. 지금 세금을 부과했어요. 세금은 안 내고는 못 빼기는 거죠. 예, 세금은. 그런 거를 젖었대요? 안 젖었대요? 안 젖었다 이거죠. 예? 아, 그 다음에 또 부담되다 한 가지 더 하면 레스푸수스. 레스푸수스. 레스푸수스라는 말은 레스폰데오라는 어원에서 되는데 마음에 들게 하다. 어떻게 다 얼마나 마음에 들게 하겠어요? 네? 그것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네? 마음이 때로는 안 들어도 그냥 봐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좀 안 들어도 누구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봐줬더니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그렇게 팍 잘렸는데 로마 감옥에 갔을 때 와서 수정 다 들었어요. 골로새서 4장 11절에 그래서 미안함을 통해서 간증을 해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면 마가 요한에게 잘 해주라고. 그 다음에 부담이 되다 한 가지 더 하면요. 부르드라고 합니다. 부르드.
모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라. 여러분 지금 좋은 집안에서 안 태어났는데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 찾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지금 열두 제자가 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냥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무학으로 고만고만해가지고 갈릴리 바다에서 늘 고기만 잡아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거를 따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면 제가 은혜 받아서 그래요. 한 가지만 더 하면 오빌리카투스 부담되다가 이건 합성어인데 죄인으로 몰다 재판에 걸다 저당 잡다. 그러니까 뭐 잘못하면 와, 그거밖에 못했느냐고 이렇게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부담. 누가? 바나바와 바울이 물친 양면으로 지금 안디옥 교회를 도와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죠?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도와주잖아요. 막. 할렐루야. 그래서 도움을 받으면 꼭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짐이라는 말은 뭘로 번역되느냐? 어려움을 요구 강요하다. 그 사람은 지금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지금 화물차에다 가족 채우라는 둥, 그 다음에 좋은 집안에서 왜 안 태어났느냐는 둥, 또 뭐를 따져가지고서 뭐죠? 죄인으로 몰아붙인다는 둥, 그것도 못하느냐는 둥,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용기 주고 소망 주고 기도해 준 줄 믿습니다. 아멘. 이래서 28절에 보면 28절 지금 하고 있죠.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이라는 것들 외에는 여기서 누구를 앞장세워요? 성령. 왜냐하면 예루살렘 총회의 주장자는 누구였어요? 오늘 보니까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가느냐? 이제 연단을 받다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무조건 들어가신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예수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영적인 사람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럼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면 부지런해질까요? 게을러질까요? 왜 부지런해지죠? 계속 속삭임이 있어요. 성령님이 기도해라, 순종해라, 네 목사 말이 맞다. 자꾸 이렇게 자꾸 오다가 내려가요. 그러다 보면 좋은 사람도 만나고 해결도 받고 할렐루야. 그냥 내가 모든 일을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는데 가다가 보니까 성령님이 또 감동해갖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요, 저거요? 많았어요. 할렐루야. 그걸 믿길 바랍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이라는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느니. 여기 이제 옳은 줄 알다 이것도 복해옵니다. 만장일치랑 똑같은 거예요. 가장 좋게 여겨지다. 누구랑 같이 회의를 해서? 성령님하고. 성령님하고. 여러분 성령님은 감화 감동 호호 위로 내주 역사하심을 있어요. 그래서 약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고 슬퍼하는 사람 보면 동력자 노릇해주고 싶고 할렐루야. 분명히 그런 속성이 성령님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누구라고 그러죠? 보혜사. 보혜사. 네. 나도 도와주고 상대방도 도와주고. 뭘로 도와줘요? 지혜와 감성. 여러분 지혜와 감성을 능력이라고 그래요. 네? 아무도 정말만 해가지고 뺏기느냐 그게 아니에요. 지혜. 하나님 방법을 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 방법으로 감성 부드럽게 상대방을 녹여놓고 상대방을 녹여놓으면요 두 배의 힘을 얻어요.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20절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우리 2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여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잘 된,
잘 되기 위해서는 이 시간에 설교를 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잘 되고 싶어요. 첫째, 우상제거. 우상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회, 허영에 빠져. 지금 내가 기도할 때요, 내가 순종할 때요, 허영에 빠져가지고 엉뚱한 데가 지금 찾는 거예요. 지금 기도 없이는 능력이 안 나간다고 그러죠. 여러분 가장 큰 능력이 순종이에요. 순종. 왜요? 다 성경이라고서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몸이 안 쫓아가요. 몸이. 여러분 사울이 왜 망했습니까? 몰라서 망한 것이 아니에요. 다 알고 있지만 몸이 안 쫓아간 거예요. 몸이. 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기적을 가지고 오는 줄 믿습니다. 네? 순종이 기적을 나타내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기적이 없어요. 네? 자 우상했어요. 하벨. 하벨. 우상 제물과 피와 피는 왜 먹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의 피. 구원.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죠. 피는 지난 시간에 뭘로 배웠죠? 생명의 근원. 하이마. 생명의 근원. 생명의 거처. 배웠잖아요. 주일날 배웠나? 배웠어요. 생명의 하이마. 생명의 거처라고. 목매여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상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된다. 이 네 가지만 상가하면 이제 잘 된다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응? 상가하다 이 말은 요거 네 가지만 상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된다고요. 디아테레오, 디아테레오, 디아프라스 테레오라는 합성어입니다. 이 디아라는 상가하다 이 말은 감사하다. 테레오라는 말은 감사하다, 간직하다, 보존하다, 붙들다, 지키다. 이런 어근에서 이래 돼서 그러니까 상관다는 게 뭐예요? 늘 감사하는 거. 지적받아도 감사, 오다받아도 감사, 순종하는다고도 감사.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상관다는 말이 디아프라스 테리오라는 말이 지역하면 계속적으로 유지한다. 뭐를? 감사를. 감사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제가 모르고 이런 신앙생활을 했는데 목사님한테 이런 감동을 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참 좋은 것이 내려와서 가르쳐주면 안 오잖아요. 그러면 좋은 것이 그날에 소멸이 되어져요. 소멸. 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감사를 유지하는 것이 상가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우선 하벨에 빠지질 않아요. 허영에 빠지질 않아요. 내가 지금 허영에 빠지면 여름 휴가 타령이고 무슨 보너스 타령이고 무슨 집 타령이고 그럴 때가 지금 아니에요. 보면 뭘 돼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으려고 막 기도해야 되죠. 그 마가가 거기 마가예요. 마가라는 말이 로마 말입니다. 로마 말. 요한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입니다. 레우인이었어요. 레우인. 계속적으로 감사를 유지하다. 주의 깊게 지키다. 주의 깊게 감사해서 지키다. 그 말을 꽃차이 같은 그 말을 아프다고 하지 말고 주의 깊게 감사하면서 한번 지켜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된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잘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잘 되고 싶은데 감사가 빠지는 거예요. 에? 주의 깊게 감사해서 지키면 야, 그죠? 왜냐하면 죄송 연단 맞아서 쓰잖아요. 은사 하나 나가는 것도 한 마리 금방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베드로가 한꺼번에 3천명, 5천명 여러분 회개한 것이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센 복음을 주신 것 같아요. 네? 한 번 복음을 증거하면 3천명, 5천명이 거듭나지만 바울은 3천명, 5천명 거듭나지는 않으세요. 바울의 복음은 맨투맨이에요. 항상 맨투맨. 네? 찾아가서 멘트맨. 그러니까 인격이나 무슨 속성이나 그대로 복음을 쓰는 거지 복음이 똑같지 않아요. 예? 감성적인 사람은 감성으로 쓰고 이성적인 사람은 이성으로 쓰고 그런데 바울이 말년에는 이제 감성이 조금씩 들어가요. 예? 굉장히 냉철했다가 그 다음에 스스로 어떤 것으로부터 순수하게 지키다. 스스로 어떤 것으로부터 순수하게 지키다.
그러니까 스스로 보죠. 스스로 어떤 것을, 사건이 탁 내려왔어요. 주의를 못 지킨 사건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상가하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거를 상가를 해야지. 왜냐? 여러분, 주일은 내 날이래요? 주님의 날이래요? 주님의 날이라고 여러 번 수십 년 해도 내가 바쁘면 그냥 밀어붙이고 내 계획, 내 계획대로 세워서 나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렇죠. 그 주간에 휴가를 껴서 가서 텐트 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실은 그건 예배가 아니라고 봐요. 문화사역이라고 해서 여기저기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비우 맞추기식 예배지. 예배는 정말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지키다 보니까 예수님 위에 과학이 있어요. 과학. 그전에는 예수님 아래에 과학이 있었는데,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앙심이 점점 강해져요? 약해져요? 약해져요. 그죠? 여러분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내가 아무리 바쁘고 고단하고 힘들고 여러분 우선 사정이 있고 그래도 몸된 교회로 초청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 스스로 어떤 것으로부터, 스스로 어떤 사건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해요? 머리 돌리지 않고 순수해야 돼요. 아, 배운 그대로. 배운 그대로야 고난의 상가감수가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고난의 상가감수가. 내 공식을 넣으면 안 되죠, 거기다가. 어? 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상가하면 잘 되다. 스스로 상가하면 잘 되다. 잘 되다. 멀리 할지니라 그랬죠? 음행을 멀리 할지, 멀리 하다. 멀리 할지니라. 멀리 하다. 뭐를 멀리 하는 거요? 네 가지. 우상재물, 피, 오매 죽인 거, 음행, 네 가지를 멀리하면, 멀리하다 이 말은 앞에 코라고, 앞에 코. 아포 플러스 에코. 아포는 원인, 이유, 동기, 그런 전치사라고 이제 원인이 뭐래도, 동기가 뭐래도, 아무리 바쁘고 뭐가 돈이 생긴데도 플러스 에코. 금액을 전부 받고 영수증을 주다. 그러니까 정리하라 소리예요. 정리하라 소리. 금액을 전부 받고, 받을 건 전부 받고, 영수증을 주고 이제 정리하라 소리예요. 할렐루야. 거기 관계를 하다 말라? 하지 말라. 내가 돈이 생기고, 얼마나 억만금이 생기고 그래도, 이 네 가지를 하면 언젠가는 연단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억제하다. 영수증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제. 방해하여 못하게 하다. 그 다음에 가까이 하지 않다. 내가 그전에는 손쉬운 방법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걸 팔았어요? 하지 말랐어요? 하지 말라. 네? 그래서 천두철미하게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광야를 통과시키게 만들어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광야를 혼자 보냈어요? 지도자하고 같이 보냈어요? 지도자하고 같이 보냈기 때문에 지도자가 콜했을 때 그냥 말만 들으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요거예요. 내 의견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돌아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잘 되다 이 말은 유 플러스라고, 유 플러스. 유 플러스 플러스. 유는 뭐라고 그랬죠? 잘 좋게 친절히. 충성 사어라고 그랬죠. 플러스 모아지다, 징수하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좋게 모아지다. 돈이 어떻게 모아져요? 좋게 모아져요. 부도나게 모아지는 게 아니고 무슨 뭐 부도나게 모아지는 것이 아니고 소문이 나쁘게 해서 모아지는 것이 아니고 우이태우이태해서 모아지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좋게 모아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올바르게 모아지다. 그냥 이렇게 돈이 모아지고 능력이 모아지고 사람이 모아지고 이런 것이 무슨 비공식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사람만 탁 모아주는 거예요. 올바른 아주 최고 좋은 것만 모아진다 이 말 직역하면 최고 좋은 것만 이렇게 수집해 주는 것을 유 플러스라는 거죠. 원전에 보면 유 플러스예요. 유는 잘, 플러스는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29절에 상가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 네 가지만은 어떻게 된다요? 멀리하면 멀리하다는 게 뭐라고 그랬죠? 정리해라. 네? 정리하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징글징글해 그 행동을 안는다 이 말이에요. 네? 한 번 했을 때 집이 막 와장, 참 집을 뺏겼다든지 그런 큰 사건이 나타나야만 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말은 여러분 금덩어리가 왔다 갔다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잘 대답으로 평안함을 원하노라. 지금 선포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선포를 지금 누가요? 야고보가. 자, 평안함을 원하노라 이 말은 원전에 보면 로운 님이 누에다가 이미 로운 님이 어머니 역은 로고마이 던지다. 던지는 거, 평안함 던지는 거예요. 내뱉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그냥 내뱉는 거예요. 어떤 일이 왔어도 내뱉는 거예요. 그렇게 나 내 일을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에게 뭐가 임해요? 평강이 임해요. 평안함이. 그 다음에 강하게 만들다. 그냥 던져놓고 내가 하나님 일을 가면 내가 강해져요. 내가 강해져가지고 근심 걱정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래서 로고 마이라는 말은 던지다, 강하게 만들다, 연장형에서 이랬었어요. 계속 내가 약해져요? 계속 강해져요? 계속 강해지고 사탄이 오는 전략 그냥 내려두는 거예요. 그냥 던져놔버렸어요. 집 문제 던졌어요. 자녀 문제 던졌어요. 남편 문제 던졌어요. 사업 문제 던졌어요. 계속 던지고 났더니 나에게 하나님 뭘 줘요? 강하게 만들어줘요. 사탄과 마귀가 근심을 주는데 근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아니, 뒤돌아보지 않아요? 안 돌아봐요. 강하게 만들다 연장형이에요. 계속 강해져. 내가 강해질수록 사탄도 강해지겠죠. 그러나 결국은 내가 이겨요? 사탄이 이겨요? 내가 이겨요. 왜 내가 이겨요? 주의 종이 성령과 함께 선포를 해줬어요 지금. 아멘. 이들이 네 가지를 안느냐? 그럼 어떻게 된다? 잘 되고 평안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런 거예요 지금요. 아멘. 이게 바랍니다. 아멘. 지금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열두 제자가 복음의 교리가 하나로 되어져요. 복음의 교리가 하나로. 네.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다혈질은 다혈질, 우울증은 우울증,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갖고 그렇게 나갔는데 지금은 하나로 지금 만들어가요. 지금. 하나로. 그래서 여러분 연단 받으면 성품이 좋아질까요? 나약해질까요? 좋아지죠. 근심도 안 하고.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그전에 다만 한숨만 쉬었는데 그냥 탁 안 하고 자기 일 탁 하면 기도하면 됐지. 너는 이거 놓고 기도해라. 기도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 안 올라가면 내 책임이다.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기도를. 권사님. 아멘. 아멘. 네? 시부렁만 거리지 말고 무엇을 해야 이 기도가 상달됩니까? 여쭤보라고 그러세요. 네? 그렇게 여쭤보지 않고 기도하는 걸 우상숭배라고 허영에 빠진 거라고 그래요. 너를 고치려고 집 문제를 만들었는데 너는 안 고치고 집 문제만 고치면 어떻게 되냐. 이 소리예요. 지금. 네가 지금 강해졌는 지금 하나님이 던져버린 거야. 집을 던져버렸어요. 집을 세상에다 던져버렸습니다. 아파트라는 문제, 자녀라는 문제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되죠? 강하게 만들어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거기 막 근심하고 자녀들하고 각자 걱정하고 야, 기도하자. 기도는 이 산을 들어 저 가도로 옮긴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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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연장형이기 때문에 린놈이 계속 하나님이 성령님이 동행할까요? 안 할까요? 하시죠.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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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뭘로 번역되느냐? 이게 권창하다. 아멘. 권창이 중지가 될까요? 계속 연장형일까요? 연장형이죠. 하나가 둘로, 둘이, 넷으로, 넷이, 여덟로, 여덟이, 16으로, 16이, 32로, 32가 67단 계속. 그게 뭐라는 걸로 보니까? 로운님이. 네 가지를 안 하고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613가지 율법을 줬어요? 네 가지만 줬어요? 네 가지만 줬잖아요. 요것을 기초교회이기 때문에 요것만 집중적으로 가르쳐라 이거죠. 그러면 다른 것도 다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권용하다. 평안함이라는 말이 이제 던져버리고 던져버리면
가난하게 만들어줘. 나를. 응? 그것만 붙잡고, 아파트만 붙잡고, 뭐 돈만 붙잡고, 적금만 붙잡고, 뭐 물질만 붙잡고, 자식만 붙잡고, 남편만 붙잡고, 계속 크다가 보니까 내 안에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평안함이. 어떡할까? 없어지면 어떡할까? 죽으면 어떡할까? 그런데 던져버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자녀를 가지고 남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부드럽게. 그렇죠? 여러분, 죽쳐가지고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빨이 아파서 못 먹겠다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계속 번역하는 연장이고 형통하다. 형통. 그래서 론님이라는 말은 편지 끝내줄 때 안녕히 계십시오 인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카이로는 안녕하십니까 편지 앞에 인사고 론님은 끝에 인사합니다. 자, 그러면서 30절에 보라보니까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가 편지를 전합니다. 자, 3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이런 편지를 전했어요. 자, 31절에 보니까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같이 기뻐합니다. 31절 시작.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여러분 네 가지만 지키면 된다고 그러고 착한 되고 강해진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응? 자, 입다 이 말은 아나키노스코, 아나키노스코. 뭘 읽었다는 거죠? 편지를. 아나키노스코는 아나 플러스 키노스코예요. 사이를 구별하다. 아나는 적도죠. 하늘로, 위로, 영적으로. 편지를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된다? 영적으로. 영적으로. 사이를 구별하는 것이 읽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다. 아나, 하나님의 영적으로 보낸 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읽는 게 되는 거지. 성경을 읽었는데 문자적으로 읽으면 감동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걸 읽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로고스라고 한 뜻은 꼭 예수님에 대해서 한 것을 복음을 로고스라고 해요. 복음을 로고스라고. 원전에 보면은 로고스라고 한 데는 꼭 복음을 로고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로고스를 순종을 하면 여러분 가정에 복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집 문제가 해결되고 아들 문제가 해결되고 빚 문제가 해결되고 해결된다고 보고요. 예? 자녀 낳는 문제가 해결되고 아멘. 예? 그게 로고스예요. 그게 로고스. 그래서 주일날 강단에서 지금 강단에서 나가는 거를 로고스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고전 헬라로 가보면 읽다라는 말이 어떤 그 다음에 정확하게 알다 인정하다. 아 이런 내용이구나. 그 인정하게 된 거고 고전 헬라로 추적해 보니까 인식하다, 알다. 읽고 나면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죠. 아, 이렇게 네 가지만 내가 지키면, 던져버리면, 강하게 만들어져서 계속 연장형이 돼서 번창하는구나.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읽고 그 의로한 말을 기뻐했더라. 의로하다, 이 말인 거거든요. 읽고 그 의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위로하다 이 말은 팔라크레토스. 팔라크레토스. 팔라크레토스는 어머니 어머니 팔라칼레오예요. 자기 곁으로 부르다. 위로는 방식이 뭐예요? 죄종이 부르면 다 위로인 거예요. 에? 집사님 한번 와보세요. 권사님 와보세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곁으로 부른 거예요. 곁으로 부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영이 가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 오면 아 못된 걸 몰랐지 나 혼날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 확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된다고 오늘 강하게 만들어 놔요. 하나님 나를 강하게 만들어 놔요. 예? 그 말 듣고 쭈뼛쭈뼛거리고 실룩실룩거리고 눈물 흘리고 뭐 말도 대답도 않고 얼굴 혈색이 없고 이러지 않고 예 알았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론노비 평안함이에요. 예? 내가 평안함이 뭐죠? 나이 따지지 않고 세월 따지지 않고 물질 따지지 않고 환경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따지지 않는 보험이 무슨 보험인지 아세요 여러분? 차티스 실보보험 그죠? 자 자기 곁으로 부르다 이제 성령님이 자기 곁으로 푸는 거예요
의로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으면 우리가 얼마나 위로를 받겠어요. 아멘. 여러분, 주혜종이 불렀는데 흥난다고 생각하지 그렇지. 야, 하나님께서 주혜종한테 무슨 영감을 주셔서 이렇게 해답을 줄까 하면 여러분 올 때 위로가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응? 그렇게 적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 무슨 잔소리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멘. 여러분 그냥 내려주면 나머지 인생을 또 그렇게 허당치는데 참 저에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요즘에 선교님들을 보면 자기 성질대로 교회 다니니까요. 그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한 것처럼 염소로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염소는 뿔이 있어가지고 늘 주인을 쳐받아요. 어? 여러분 주인을 쳐받으면 단 한 가지 있어요. 첫째 잡아먹든지 팔든지. 그죠? 어? 네, 여러분들 주의 종이 불리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용기를 돋구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어저께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기도할 때 주신다고 그랬어. 아멘. 이런 말할 때 달래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위로받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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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기는 뭐죠? 내가 영이 다 소멸됐는데 영을 채워준 거예요. 이제. 어떤 영을 채워준 거예요? 강하게 만들어지는 영. 아멘. 아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강해져요. 이제. 걱정이 안 되고 이제 강해지는 거예요. 네? 왜요? 여지까지는 내 물질 보고 왔거든요. 내 물질 보고 난 무시하고 내가 물질 이것만큼 있으니까 없는 사람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이 없다 보니까. 교회만 다녔지 신앙이 없거든요. 응? 신앙은 여러분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박 앞에는 여러분 신앙 사람은 아 그러다 보니까 뿔새의 발을 신고 교만한 사람도 교만병이 걸렸으니까 저러니까 그렇지 그냥 대우해 주는 거예요. 병이니까 여러분 병은 내가 들리고 싶어 들어요. 그 병균이 찾아와서 들어요. 찾아와서 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의사의 마인드로 가는 거예요. 의사 마인드로. 아, 저 사람들이 병이구나. 수십 년 신앙생활 했다는데 참 병이 크다. 어? 몰라. 몰라.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뭐가 있으니까 남을 다 무시하고 내가 없다 보니까 무시당하다 보니까 얼마나 미안해요. 해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아멘. 또 그랬다 해가지고 또 우울증 들어가고 또 그랬다고 또 그건 강한 게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강하게 하다. 여기도 나오네. 예? 집사님 그래갖고 살겠어? 애들하고 살겠어? 강해져야지. 그러면 그 말 수용은 어떻게 되죠? 그 즉시 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즉시 강해져요. 목사님 있잖아요. 죽어요. 그러면 날마다 어떻게 날마다 수십 년 동안 날마다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고. 어? 여러분 어저께 저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매미가 땅속에서 7년 살고 유충으로 7년 6년 내지 7년 살다가 그 나무 밑에서 살다가 나무 위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부활되어서 매미가 돼서 14일 동안 사는데 그 14일 동안 짝 짓고 후손 남겨놓고 살라고 저렇게 무는 거래요. 사람들은 왕, 뭐예요, 그, 말매미, 그걸 너무 시끄 85dB이라 기차하고 똑같아요. 기차, 소모. 아, 정말 제가 추신원으로 여기 은행 가다가 들었는데 너무 세게 들려가지고 가서 이렇게 섰으니까 안 울어. 눈과 눈을 쳐다보고, 어? 어떤 매미를 이렇게 만져도 오줌 쭉 싸고 도망가게. 어떤 매미 이렇게 안 울어서 그냥 제가 왔어요. 에? 그것처럼 여러분 매미도 자기 종족을 남겨놓고 해서 그래서 이해를 했어요. 7년 동안 땅속에서 고생해가지고 부화돼가지고서 와서 지금 종족을 번성시키고 죽으려고 그 지금 내가 이렇게 세고 건강하니까 이 암매미들아 나한테 와라 하고 그 목청을 가다듬고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간에 눈치 보고 까치가 오면 또 안 울어요. 죽을 것 같더라고. 잡아먹으니까. 어? 그걸 놓고 크게 우는데 사람들은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막 매미를 찾고 그런다고. 어? 그들이 7년 고생했으니까 종족을 번식시키고 가게끔 이해를 하라고. 어?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 곤충도 저런데
저도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기도로 용기와 소망을 한번 분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도 그럴 거지. 14일밖에 못 살잖아요. 우리가 14일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면 매미보다 더 우는 줄 믿습니다. 참 보면 여기저기서 그냥 우는데, 그죠? 그리고 보니까 저게 잡혀 죽을 것 같은 눈이 확 띄는 데가 앉아서 왜 그러냐? 암놈을 초청하려. 복잡한 데가 앉으면 암놈이 찾아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에?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강해지라고 하면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리고 우리라는 게 강하게 하다. 강한 메시지를 주겠죠. 지금 다 왔으니까 신내라고. 제발 좀 말을 좀 들으라고. 아멘. 말 안 들어본 분들 또 거기거든요. 왜? 영이 안 바뀌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힘을 주다. 그 다음에 권면의 말. 권면의 말이 여러분 위로예요. 그래서 위로하다가 뭘로 번역되느냐? 감동시키다. 때론 내가 기분이 나쁘더라도 그 말을 내가 감동시켜서 받으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 오늘 보니까 강해져요. 강해져. 그래서 평안함이 있어서 강하게 만들어져서 계속 번창되는 연장형인 론 노미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감동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감동되고요. 그래서 기뻐, 뭐라고 그러죠 오늘? 위로한 말을 기뻐하였더라. 기뻐하다, 기뻐하였다 이 말은 카이로입니다. 카이로. 이 카이로는 히브리어 샤마흐에서요. 샤마흐. 환하게 빛나다. 이 말을 들으니까 네 가지만 안 하면 그죠? 자기 곁으로 불러서 인파령도 받고 사건들을 집어던지고 네 가지만 안 하면 강하게 만들어서 번창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다 보니까 얼굴이 환하게 빛날까요? 안 빛날까요? 빛나죠. 환하게 빛나다. 그래서 얼굴 환한 사람을 뽑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강남에는 목소리도 좋게 성형수술한다고 그러잖아요. 중저음. 여자들도 중저음, 남자들도 중저음. 그래서 환하게 빛나다 해줘야 돼서 뭘로 번역되냐 기뻐했더라가 잘되다. 얼굴이 환하면 어떻게 되죠? 잘돼요 이제. 잘돼요. 그도 그럴 것이 누가 오신 거예요 오늘 보면? 성령님 오셨잖아요. 성령님 오셔서 위로잖아요. 자기 곁으로 불렀잖아요. 네? 잘되다, 번영하다, 번영하는 거지. 형통하다, 형통하는 거지. 성공하다, 성공하는 거지. 성공이 어디서 됐다고 했죠? 수세수스, 아래로 내려갔다. 수부에서요, 수부. 아래로, 아래로. 내가 성공한다는데 무슨 짓을 못하겠어? 이까진 거 못하겠어? 내가 그냥? 이거 기도 못하겠어? 내가 애들 못하겠어? 이렇게 할렐루야. 마음을 먹으면 성령님께서 설득력을 주시고 관련 근거를 주시고 상대방을 찾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참 하나님 말씀이 좋은 게 뭐냐면 나를 통과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과시키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안 받아들이니까 나한테 못 들어오세요. 계시록 3장 18절 네가 마음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탄식하는 소리를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그럼 귀가 없을까요? 듣는 귀를 가져야 될까요? 그죠? 아우코. 기능을 부여받다. 듣다라는 말은 기능을 부여받다. 언제 우리가 기능을 부여받죠? 아우코. 회개했을 때. 고난받았을 때. 여러분 고난보다도 더 큰 회개는 없어요. 고난지면 다 회개를 할까요? 안 할까요? 다 하죠. 고난 앞에는 다 손들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32절하고 32절까지 읽었죠? 원래 35절까지 읽었나요? 32절은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굳게 하고 유다와 실라의 권면이 나옵니다. 이 권면이란 말은 파라칼레요. 강하게 힘을 주다. 강하게 힘을 주다. 건면해줄 때 강하게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고가원한 사람은 안 받아들인 거고요. 건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건면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즉시 시행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권사님들이 참 성령 충만하고 영성 훈련 받아가지고 신방대학으로 다니시면서 다 권면해주고 권면해줘가지고 다 끄집어내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초 교리들이 교리가 없고 한 7년 되면 권사님 되시니까 다 어려움을 상처받고 비웃살 당하고 자존심 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권면의 영을 가지고 못 다니죠. 응? 여러분 종이 자존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자존심이 있으면 팔아먹죠. 그냥. 응? 요셉이 여러분 자존심이 있다면 총리가 됐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 버리신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디를 가나 솔선수범인 줄 믿습니다. 네? 요셉은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얼굴 화는 것 때문에 된 거예요. 네? 얼굴 화는 것 때문에 보디발 아내가 꼬셨는지 모르지만 눈치냈는지 모르지만 네? 얼굴 화는 것 때문에 총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귀신도 얼굴 화는 거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오 아니네 이래요. 오 얘가 아니네. 오 이름은 같은데 얘가 아니네 이래요. 네? 오 이름은 같은데 얘가 아니네. 네? 얼굴이 환해진 거예요. 얼굴이 환해졌다는 건 뭐죠? 기질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기질로 들으면요. 참 설교하기 어려워요. 눈 내려오죠. 귀 내려오죠. 다 내려오죠. 막 말 더듬어요. 네? 설교는 여러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설교가 안 돼요. 설교는 회중을 무시해봐야죠. 네? 아, 이 말하면 이렇게 걸린다. 저 말하면 저렇게. 이게 안 되어져요.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해요. 어? 오늘 성령님이 역사한 줄 믿습니다. 예, 강력의 힘을 주는 거예요. 강력의. 그러니까 강력의 힘을 주니까 암덩어리가 무너져야 무너져요? 그냥 녹아나요. 예? 지가 보고서. 그냥 여러분, 사람 보지 말고 박건수 목사님 정말 메시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강력의 녹아나는 줄 믿습니다. 아, 그냥 자존심 내놓고 내 나쁜 게 녹아놓으면 나 좋죠. 그죠? 할렐루야. 아멘. 이 가난 마귀, 방황하는 마귀 다 내쫓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유다와 그러니까 신라가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것도 뭐라고 그러죠?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굳게 하다. 권면을 해주고 나서 그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굳게 한 거죠. 에피스테리죠. 에피스테리죠. 에피라는 전치사. 우선순위를 놓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에피가 중요해요. 내가, 내 사정이 우선인 사람은 연단이 남은 사람이고, 하나님 사정이 우선인 사람은 연단이 끝난 사람이고, 다음에 매를 맞더라도, 그죠? 에피 플러스 히스테리. 최우선으로 세우고, 우선으로 세워나가고, 우선으로 하나님을 세워나가고, 우선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우선으로 직분을 세워나가고, 우선 예배를 세워나가고, 이게 뭐예요, 오늘 보니까? 굳게 하는 거예요. 굳게. 뭐를 굳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린놈. 던져놓고, 무슨 사재기 있다가 던져놓고, 뭐, 누가 오고, 뭐, 어떻게 되더라도, 내가 강하게 내가 만들어져서, 그거에 눈 깜짝도 안 오는 걸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보니까? 에피스테리죠. 세워놨어요. 어이구 뭐지나 하고 거기 쫓아가고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큰 친구. 그래서 형통하는 영이 온 거예요. 아멘. 네. 그 다음에 힘있게 하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힘있게 하다. 자신감 넘치게. 정말로 뭔가 있는 것처럼. 정말 어제 오늘 큰맘 예수님을 만나고 온 것처럼 확신을 차게. 한번 해보라고. 할렐루야. 지금 예루살렘 총회에서 성령님을 열두 사도들이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잖아요. 지금 따끈따끈한 지금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듣지 않아야죠. 그렇죠? 복사 안수를 금방 받고 설교하듯이 복사 안수를 금방 받고 축도하듯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복사 안수를 금방 받고 왔더니 누가 첫 번째 안수를 해달라고 그 양반이 안수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받고 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사님 안수 받고 제가 첫 번째 안수 받는 사람. 그 다음에 튼튼하게 이제 막 튼튼해져서 마귀가 공격할 수도 없는 신앙인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보다도 훨씬 더 고난을 많이 받으시고 자존심 엄청나게 많이 상해지시고 고향에서도 돌을 맞고 태어날 때도 말구유 그릇에 태어나셨고
돌아가실 때도 비참하게 돌아가셨고 그랬어도 나는 자존심 상했다고 한 말씀 안 하셨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주님에 비하면 연약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일은 욕도 먹으려니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욕을 안 얻어먹고 하나님 일을 합니까? 가정에서 욕도 먹고 직장에서 욕도 먹고 왜요? 예수님 일을 하다 보면 욕 안 얻어먹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하면 잘난 척한다고 그러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욕을 얻어먹은 얼마 누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고 예수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한적 우리 주님이 아르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신다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 고난받는 거 다 안다. 오늘 기도하시다가 예수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받으시고 이 무더운 여름철에 사역자의 마음이 회복이 되어져서 주님과의 사랑 고백을 통하여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